슬기로운 투반장, 오늘은 대구 광역시로 갑니다. 아니, 문반장님 왜 안 오시지? 아니, 글쎄, 문반장님이 행방불명이더라고요. 아, 이상하네. 아,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반장님! 아, 저, 여기 오, 있습니다, 씨. 저. 왜 그러시죠? 아니, 지금 제가 핸드폰을 놓고 내려가지고 길도 못 찾겠고 지금 뭐 전화도 못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몇 시야 지금? 어? 문반장님! 아니 어디 있었던 거야? 누나가 찾았잖아. 전화를 받아야지 전화를. 받고 싶어도 휴대폰을 놓고 내려가지고 길도 못 찾고 시간도 모르겠고 연락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휴대폰이 없어? 놓고 내렸어요. 없어요. 아유 세상에 어쩐지 걱정했잖아요. 진짜 휴대전화 없으니까 사람이 바보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우린 불편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죠. 스마트 기기만 생각해도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일상 속에서 접하는 스마트 기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기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겐 늘상 하던 것들도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몽환데. 무궁화호는 어떻게 찾나? 아, 그렇죠. 시간표는 어떻게 하노? 5시 45분 차인데. 이게 사람에게 하면 얘기만 딱 하면 되잖아요. 올려야 돼요? 이 시간표를 올리는 것도 못 찾겠다. 이게 젊은 사람들도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키오스크 앞에서 헤맨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갈수록 많은 곳에서 이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주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걱정되더라고요. 자칫 잘못 건드리면 어쩌나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아휴, 기계 앞에서 손가락이 길을 잃었습니다. 마음만 급해지잖아요. 그럼요. 개수를 어디 가서 찾지? 단계할 건데. 단계. 좀 쉬웠으면 좋겠다. 맞아요. 오, 그래도 메뉴를 골라 담긴 했는데요. 아, 두 분이서 세 개를 담으셨네요? 너무 어려워요. 그냥 떨려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요. 익숙지 않으니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앞으로 점점 더 디지털화 될 텐데 우리 어르신들 걱정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요?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디지털? 자, 네. 자 기대하시라죠. 자, 짠, 짠. 어? 읽어보세요. 누구나 무료로 디지털 교육 받으세요. 아, 이게 무슨 교육 하나 봤어? 안녕하세요. 네, 이 차가 바로 대구 광역시의 에듀버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서 디지털 교육을 해주는 버스인데요. 마침 오늘도 교육이 있답니다. 노인분한. 여기는 노래 교실 아닌가요? 저희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역시 자연스러운데요. 아우 신이 나더라고요. 진짜 가수가 등장하셨네. 어르신들 다 모여 계시고 여기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네, 어르신들께서는 네. 스마트폰이라든가 최근 기기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는 욕망은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기를 잘 다루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키오스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뭐가 좀 어려우세요? 뭐가 어려우셨어요, 어머니? 아니 뒤에 줄을 쭉 서가 있잖아요. 줄 서가 있는데 할 줄은 아는 건데 뒤에서 생각이 뒤에서 이제 막 기다리고 있어요. 아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압박감 조마조마하고 막 이거 되는데도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이러면 저도 식은땀 나요. 이렇게 강사님이 오시고 한다 타죠. 하니까 하나라도 더 배울 욕심으로 아, 그래 아,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거기 빼면 그것도 못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뭘 못했어요? 장노는 떨어졌는데 네. 몸은 자꾸 떨리고 말은 못 하겠지. 네. 그래가지고 옆에 같이 가는 사람한테 괜찮아요. 그 아줌마도 못 해가지고 이것저거 막 어떻게 누리려. 돈은 얻으려. 하나 열까지 다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편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오히려 지금 어려우신 거죠. 맞아. 안 써보면 모르는 게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카페라든가 음식점 가면은 사람보다는 기계가 먼저 반긴다, 그죠? 예. 여기 이제 키오스크라고 하는 건데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실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렇게 식물과 네. 비슷한 걸 놔두고 커피숍에 가셔가지고 네. 커피를 실천 해보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이 첫 미션입니다. 커피 풍금이 이렇게 쭉 나왔네요. 예.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손으로 딱 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요. 1이 나왔네요. 예. 그죠? 1 나왔, 한 잔 나왔다. 그죠? 예. 시럽은 아까 몇 번이었나요? 한 번. 한 번이었나요? 예. 자, 그러면 예. 혹시나 좀 단계 좋다면은 요 플러스를 한 번 더 누르면 2가 되겠죠. 예. 더하기 빼기는 여러분들께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놓고 주문하기 있네요. 예. 주문하기 누르면 된다, 그죠? 예. 예. 카드 열하고 나오네요, 그죠? 예. 그럼 신용카드를 딱 열면 되겠다, 그죠? 예. 잘할 수 있겠죠? 예. 연습도 보세요. 네. 예. 자, 이제는 실전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키오스크로 주문을 해 보시는데요. 아, 잘할 수 있으시겠죠? 화이팅! 달고. 달구나, 달구나. 자, 그렇지. 어머니 그럼 제 것도 하나 사주세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에요. 아이스 커피. 커피가 두 개 있는데 여기. 아, 여기 있네. 저는 아메리카노. 한 카라멜 마끼아또. 어머니 이건 카라멜 마끼아또. 이러면 당황하게 되죠. 잘못됐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진짜. 그렇지 그렇지. 다시 돌아가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 할머니 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줘요. 아메리카 이랬어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죠? 안가려 자, 어머니 카드 이걸로 결제 어디다 할까요? 여기는 영수증이 나오고 여기 있다. 근데 저거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 맞아. 자, 꼭 눌러주세요. 조금 눌려야 되나? 화면 터치. 아, 화면 연하게 샷추가. 샷추가 좀 진하게 드세요, 어머니.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지만 안 누르셨으면 이제 주문 담기를 하시면 돼요. 마음이 결제를 하면 되죠. 맞습니다. 긴장되거든요. 우리 한번 요거 눌려야 되나? 예. 결제하게 가는 요거? 네. 우리 어르신들 열정이 대단하시죠? 카페뿐만 아니라 은행, 뭐 병원, 기차역 등 다양한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하나 빼어나가는 게 사람이 좋은 거지. 그냥 거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해봤거든요. 생일 안 해보던 거 맨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들 오도록 내 기다렸다가 다음에 물어야 될 때 가면 내 아들한테 물어갖고 하고 이랬는데 오늘 내가 직접 해보니까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오늘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네, 열심히 공부하신 어르신들을 반짝, 위해서 저희가 반짝, 깜짝 반짝, 공연을 반짝, 펼쳤는데요. 옆구리 터져버린 적임밥처럼 내 가슴 터질 때까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 아흥, 노래 실력 임지웅 아나운서. 반장입니다. 네, 다음엔 더 스마트해진 모습으로 또 만나요. 여기인가 보다. 본반장님, 예. 여기에 스마트하게 운동을 하는 분이 계시대요. 운동을 스마트하게요? 스마트한 운동. 어떻게 하면 스마트한 운동이지? 가보시죠. 오, 궁금한데요? 네, 스마트하게. 자, 으쌰으쌰. 소리가 좀 들리죠? 탁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끊어지지 않고 랜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딱 봐도 실력들이 쟁쟁하신 이분들은요. 최전 준비이기도 하지만 네. 또 우리 생활 체육에서 건강을 위해서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선이요? 네, 전국의 여러 장애인 탁구 대회에서 수상한 메달리스트들입니다. 아, 어쩐지 보통 실력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어르신의 손목이 눈에 띕니다. 이 시계, 이게 특별하게 스마트하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돕고 있는 스마트 활동양계인데요.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건강관리를 해주는 보건소 사업이 있답니다. 제가 지금 물 마실 시간이에요. 아, 그럼 이제 물을 한 잔 마시고 예, 예.
물 좀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지키셔야죠. 네,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분 보충 시간도 알려준답니다. 네, 충분히 물 마시기, 일괄 처리 등 물 섭취 미션 완료. 그러면 건강 포인트가 정립되었대요. 예, 네, 한 가지 할 때마다 뭐 5점도 쌓이고 뭐 이렇게 쌓이는데 쌓이면 나중에 이제 보건소에서 상품을 주신다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 혈압 측정도 있고. 예, 뭐 혈압을 재거나 몸무게를 달거나 하면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건소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많이 했다 안 했다 보건소에서 이제 일일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바일 앱을 활용해서 어르신 분들이 이제 활동을 직접 하시게 되면 수치들이 일단 저희 남구보건소로 전송이 되고 그것을 전문 인력이 그 수치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독거 노인이시거나 기존의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이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사업을 하시려면은 다 이 스마트워치를 예,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지급을 해주세요. 다 지급을 해주세요. 아, 네? 그럼 예, 예. 대여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여가 아~ 아니고 그냥 지급을 해줘요. 예, 지급해주면은 이렇게 어, 바로 지금 전화 거시는 거예요? 예예.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보건소죠. 예, 저 노경남인데요. 내가 요새 혈압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노경남 같은 경우에는 혈압이 그래도 정상 수치 내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록이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혹시나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보건소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주치 선생님이시네요. 세밀하게 몸 상태를 얘기하는 것처럼 예, 상담이 맞습니다. 가능하니까 예, 예. 아버님도 혹시 불편한 부분이 네, 보시다시피 저는 의수를 끼고 있어요. 아, 엄청 자연스러워서 바로 옆에서도 사실 몰라봤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지병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운동하는데도 아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여태까지 뭐 아이고 오늘 열 걸음 걸었으면 내일은 20걸음 걸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운동을 더 하게 되고 건강 관리를 내가 신경 써서 하게 되고 하는 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이 기록한 수치를 보건소의 담당 간호사가 일일이 확인한답니다. 185명의 어르신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받고 계시대요.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 중에 네. 저희 만났던 노경남 어르신도 여기 계실까요? 아, 네, 계십니다. 노경남 같은 경우는 건강군이시고 고 같은 경우는 고혈압이고 당뇨, 그리고 뇌질환, 암, 그리고 기저질환, 이렇게 관절 쪽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어르신들 분께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실 잘 사용을 못 하시다가 이제 어플 사용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이제 또 이게 성취감을 느끼신다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혈압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어가지고 혼자 혈압도 잴 수 있고 뭐 혈당도 잴 수 있고 이제 자기가 이제 건강 관리를 하는 쪽으로 저희가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스마트한 건강 관리! 남구보건소와 함께해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두 반장이었습니다.